자, 이게 공룡의 머리인데요. 요거는 좀 스키함이라 좀 다른 건데, 공룡이 이목구비 정확하면 눈이 양쪽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눈, 코, 입, 아구. 자, 여기 실제 정확한 거를 볼수 있는 게, 여기에 있을 때, 자, 여기 보면, 자, 앞쪽이죠? 네, 앞쪽이 머리 위쪽 부분이고요. 전형적인 공룡의 모습. 자, 여기가 앞이네요. 맞네. 확실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니까 정확하네요. 예. 딱 보니까 여기 눈썹. 눈썹이 눈. 정확하게 얘는 눈, 코, 입이 정확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내가 요눈 있네요. 요거 요거 눈알 빠지고 눈알 보이죠? 이제 조금 저를 따라오시면 공룡 보는 재미가 나요. 자, 여기 이제 모양이 그대로인 3D로 석회암에서 찐 공룡 돌아승이네요. 일부는 요쪽에 이런 거 뜯어 보면 일부가 다이아몬드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 속에 요런 요것도 의심이 되네요. 요 다이아몬드 요건 조금 다른 거네. 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다이아몬드 요거는 옥으로 제한된 거 하나 붙어 있죠. 요거 요만한 거 특쪽에. 그러니까 요렇게가 요런 식으로 하나가 딱 붙어 있고. 아, 이거 완전 그대로 살아있네. 그대로. 아, 이거 재밌네. 근데 이게 약간 썩돌처럼 돼 있어서 보관하기 상당히 까다롭겠어요. 이거는 깨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야, 힘들긴 힘들어요. 잘못하면 탁 깨질 것 같네. 어쨌든, 이 너무 형태가 정확하다 보니까 기록을 좀 남겨놓겠습니다. 뼈 성분도 있고 철 성분도 있는. 네. 야, 눈매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쁘다. 이거세요. 전형적인. 여기는 공룡화석 무덤 매장지에서.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문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현재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구경하러 오십시오.